뭘 준비를? 글쎄요, 그거 좀. 잠깐만요. 이분들은 그 마트에서 본인들이 샀기 때문에 지금 뭘 여기서 이것저것 조리하시나 봐요. 준비를 하고 조리를 해야 되나 봐요. 아, 이게 말이 돼? 아니, 아유, 이렇게 설마? 에이, 무책임한 사람들 같습니다. 에이, 좀 누가 지나치네. 아니, 무슨 음식이 장난도 아니고 그거를 제일 싫어, 난 공성 제일 싫어요. 아, 진짜로. 전체적으로 이제 색깔도 화이트가 여기서 화이트가 가미됨으로써 전체적인 이제 완성된 전체적인 색감의 조화 밸런스가 이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근데 그 정답 그 음식이 네 네 글자입니까? 비슷해요. 네 글자인데 비슷해요? 아, 네. 숫자 못 쓰세요? 아니, 비슷하다는 게 어떻게? 예, 막. 네, 뭔가. 아, 맞네. 그럴 수도 있고 뭐. 어. 네. 제비줄이 아니야? 제비줄이? 제비줄이 아니야? 아이고. 죽겠어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뭘요? 아니, 실제로 이분들의 맛있는 음식을 선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그냥 보이기 위해서 방송이니까 대충대충 하고. 대충이라니. 우리 직접 세팅하고 우리 손길이 가는 음식이에요. 그렇죠. 어우, 맛없겠다. 어우, 맛없겠다. 이 요리는요, 프로페셔널하게 손질하지 않으면요, 못 먹어요. 프로페셔널이 아니고 정성이 중요한 거죠. 아. 손맛과 그 재료의 맛입니다. 아니 이거를 야 진짜 맛있게 하는 데가 어딜까 해가지고 그거를 구해서 이렇게 갖다 진짜 드리지. 맛있게 하는데요? 유일한 그런 진짜 걸... 맛있게 하시는 데는 노르웨이죠. 노르웨이죠. 노르웨이. 노르웨이. 덴마크 쪽에서도 일부 하긴 합니다만 저희는 북유럽이에요. 네?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한 번은 97%는 다 노르웨이 거. 어? 아시아인데? 아시아? 네. 아시아 거가 맛없다 그랬는데. 아시아는 불법인데 잡는 게. 어? 아니 잠깐만 일단은 안으로 들어가서 그럼 네. 여기서 할 거 알지? 어 그러냐? 여기서 할 거. 바뀌면 안 돼. 바뀌면 안 돼. 바뀌면 안 돼. 바뀌면 안 돼. 가자 가자. 신동엽 또 아무것도 안 들고 왔나? 저 뺀집이잖아. 통이 네 개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 위생복을 아 입어야 돼요. 예. 그렇죠. 떡에 떡은 좀 머리 다 떨어지거나 하면 안 되니까. 네. 어때요? 이거 봐요. 만주 침략을 일본 거. 약간 무유한 일제시대 영화의 약간 일본의 약간 멍청한 군인 있잖아. 어, 일본. 지금 전혀 모르시는 거죠? 안에 계신 분은? 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야, 이 냄새. 오, 이 떡 냄새. 아유, 부끄러워서. 여기 아니 손 좀 흔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나 여기 계신 이준선 씨가 늘 이렇게 밤늦게 고생하시는 우리 회사 우리 상사분들, 예, 그리고 동료분들 고생하신다고 저희한테 맛있는 야식을 가지고 좀 방문해 주셨으면 이렇게 저희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니 근데 특별히 그 저희한테 네. 메뉴를 이렇게 선정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뭐 좀 어느 정도 상의를 하시는 거예요? 예, 네. 그 이제 계신 분들이 네. 좋아하는 거를 제가 여쭤봐서 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좋아하시는 음식이었어요? 오늘. 이제 다 공통적으로 좋아? 대체적으로? 아, 네. 아니, 수경이 너무 독특하세요. 아니, 근데 저희 제작진이 그거를 딱 저희한테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뭐 여러 가지 퀴즈를 통해서 힌트를 줘가지고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아, 아마도 이걸 것이다. 네, 라고 그렇죠, 생각을 이거. 해서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 메뉴가 달라요. 네, 달라요. 완벽하게 다른 거. 확실히 다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이준선 씨와 또 동료분들이 그 먹고 싶어 했던 그 음식을 가져오지 않은 팀은 나중에 남아서 일을 좀 도와주시고 이래요. 네. 예? 그리고 우리 보기 이래요. 우리 보기 하지 말고 알고 계시라고요. 진짜 약속 약속 아니 진짜 약속. 또 카메라 안 돈다고 막 휙휙 가면 그러지 마세요. 됩니다. 짜잔. 아이고 이분들 그냥 그거를 고민도 안 하고 아마도 이걸 거다 하면서 그냥 대충대충 바로 나가지고 지금 하신 거예요. 저희가 확실히 그 카드 세 장을 조합해서. 그렇죠, 카드 세 장인데. 자, 그러면 카드가 뭐 있는지 한번. 음? 처음에 카드가 뭐였냐면, 예. 하는 이훈. 이거, 맞잖아요. 맞잖아요. 자, 상당히 야행성 PD다운 발상입니다. 훈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훈자. 예. 그리고요. 자, 그리고 아니, 훈자 준 거 말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 어!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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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제. 자, 저희 추리는 최소한 훈제 광어는 없다. 그럼 훈제. 자, 훈. 제. 이렇게. 훈제. 훈제. 송어 맞어요? 아. 그래서 노르웨이. 그래서 노르웨이를. 그럼요. 저희는 저희가 직접 조리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쪽 카드, 마지막 카드에는 아마 연 그림이. 연. 야. 하늘을 날리는 방패연이 있지 않았을까? 아, 야. 이렇게. 저렇게 그러게. 또 이렇게 하셨네요. 아이고, 야, 진짜. 아, 이래. 안녕하세요. 훈제, 훈제요. 훈제요. 저희가 처음 받은 거는요. 네. 왕십리, 답십리, 구분 다리. 뭐? 왕십리, 답십리, 구분 다리. 야,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네. 어두워져, 야. 어두워져. 답십리, 구분 다리. 이 여러 가지 유명하지. 그렇죠, 형님. 제가 저 가르쳐 드려도 돼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훈제 우리! 이훈 씨의 훈. 훈. 제. 제. 연. 어. 연. 어. 뭐라 그래요? 이게 순놈 표시 아닌가요? 훈제 연어일 수도 있어요. 훈제 연어일 수도 있고. 원래 원한 게 아니었는데 이게 더 맛있다 그러면 그거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일단 오늘의 야식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직접 세팅 한번 보실래요? 다 해보세요, 다 열어. 와. 아,